7, 8월은 진짜 풀과의 전쟁입니다. 봄에는 어느 정도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, 7, 8월은 거의 케오패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장마철에는 완전히 시작도 못 해보고 넉다운입니다. 불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, 제가 이제 이 제초매트를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,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. 제초매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PE라고 해서, 그러니까,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그런 제초매트가 있고, 그 다음에 부직포 제초매트가 있는데, 부직포 제초매트가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. 그런데 수명이 짧아요. 그러니까 저는 PE 제초매트, 그러니까 마대자루 제초매트를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한 4,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끝에 올이 풀리니까 그거는 접어서 이렇게 쓰시면 될 듯합니다. 자, 저희처럼 주말 농부, 자, 뒤집어 볼게요. 밑에는 아예 전멸이고 옆에 삐져나온 것만 있습니다. 저희처럼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는 한 15평 정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무슨 제초매토가 필요하겠노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봄에는 괜찮아요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7, 8월이 되면, 정말 풀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면, 진짜 작물보다 풀이 더 훨씬 더커 있어요. 그러면 그 더운데 풀 매다가 보면은 옆에 작물 수확하기도 지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힘이 들어요. 근데 이렇게 지금 고래도 제가 제초매트를 깔아놨고 그 사이에는 비닐을 덮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텃밭에 가면 이제 구경도 하고 밭 관리도 하고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.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제초매트를 깔아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주말 농장은 풀씨가 생기면 이웃에게 민폐를 끼칩니다. 풀이 크는 건 괜찮은데요. 뭐라고 하지? 열매, 씨앗. 풀씨가 맺히면요, 그게 날아서 옆에 이웃밭에 이렇게 날아갑니다. 그래서 이웃들이 주말 농장을 하다 보면 좀 예민해요. 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. 그렇기 때문에 풀 관리 잘 해줘야 돼요. 두 번째, 약 5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경제적이에요. 내가 들어가는 노동, 이런 거, 에너지, 제초 비용, 그 다음에 예초기,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아주 경제적입니다. 그리고, 풀에 보통 진드기하고 또 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풀을 통해서 옮겨지는 벌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초제를 사용 안 하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고 예초기를 사용 안 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초매토를 꼭 사용하시면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. 내년에는 비닐 그 덮는 거그 사이에도 제가 제초매트를 다 덮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려서 식물만 딱 위에 옮겨 심으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제초매트를 강추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텃밭을 하면서 지금 텃밭을 한지한 25년 됐는데 텃밭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야 되는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지금 오늘 이렇게 장갑도 30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화도 샀습니다. 이렇게 사는 재미도, 이거를 구입하는 재미도 쏠쏠하고, 이 텃밭에 나가서, 이보세요. 이렇게 싱싱한 고추를 수확해서 집에서 바로 이렇게 탁 찍어 먹는 그 맛도 진짜 진짜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텃밭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, 이 제초매트를 꼭 까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, 우리 즐겁게 농사 짓자고요. 행복한 농부였습니다.